부부는 저희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괜찮으세요? 아, 여기 작가님이 질문에 네, 써주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왜 적어놓으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 근데 사실 정말 이 둘이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꽁냥꽁냥 남들 눈치 안 보고 정말 막 왜 저래 싶을 정도로 막 애정행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사람들 놀러와서 일부러 저러나 하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되게 보기 좋고요. 그리고 둘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게둘다 허해가지고 진짜 이게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네네. 정말요? 그냥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누나가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형이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네네. 아 서로 좀 필요한 부분에서 만난 게 있구나. 아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네, 필요한 성격이랑 맞아요. 저희가 없는 부분을 바울 씨가 채워주시고 서로 이렇게 맞아요. 딱 합이 잘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은재님이요. 시아님, 럽디는 놀러 가면 파자마 패션이라고 하시던데 진짠가요? 아, 네, 진짜입니다. 네, 다른 옷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뭐 초록색, 뭐 갈색, 뭐 초록색, 회색, 뭐 이런 거 계속 파자마만 입고 그래도 누나 연예인인데 이렇게 뭐 이제는 뭐 익숙해졌지만은 맞아요. 정말 털털해서 막 꾸미고 이러지 않아요. 다음에 시안 씨 파자마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두 감사합니다. 분이서 또 네. 그 시타르타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공연을.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부부 역할로 나오셨는데 두 분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동네? 네, 왜요? 왜 말씀하세요. 저왜 부르셨어요? 아, 다음 질문이 있어가지고 빨리 아, 그럴까요?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니, 두 분이 연기하시기 편하셨냐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집에서도 싶었어요. 이렇게 싸우면 되니까요. 싸우다가 갑자기 애정행각을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맥락으로 갑자기 화해를 하는 아니, 건지 근데 모르겠어. 연기하기가 사실 아예 모르는 배우와 하면은 조금 더 저는 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연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거든요. 근데 너무 친한 동생과 이제 하려니까 그게 정말 너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서 제가 그때 봤는데 네. 포옹 씬이 있는데 두분다 엉덩이가 엄청 빠져서 이렇게 포옹을 하시길래 너무 맞아. 웃겨가지고. 이게 저는 연기를 하면은 이게 안올줄 알았어요. 그쵸, 그쵸. 아예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네. 근데 하고 이렇게 딱안 하는데 이상해. 갑자기 이게 전문 용어로 사람 된다 그러죠? 네. 시타르타에서 갑자기 사람이 확 돼가지고. 그쵸. 죄송해요. 제가 약간 그래가지고 아마 옮았을 거예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맞아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 우리 1781님이요. 박시아님 새로운 뮤지컬 볼륨업 연습 잘하고 계시나요? 맡으신 배역 본인 성격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시타르타 이후에 볼륨업이라는 작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네 작가님이 그 홍경민 가수 네. 홍경민 씨가 이제 작가님으로 글을 네. 다 써주시고 프로듀서도 하고 계십니다. 저라는 캐릭터를 보고도 참고를 했다 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예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네. 얘기가 왔었어요. 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또 같이 하게 된 거고 김은수라는 캐릭터입니다. 김은수라는 김은수. 캐릭터 실제로 있는 그 볼륨이라는 라이브 클럽에 알바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알바생으로 있다가 그 볼륨이라는 그 라이브 클럽에서 밴드가 한명한명 사연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밴드가 형성되어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재밌겠는데요? 저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네, 무조건. 저희 둘이 꼭 같이 가겠습니다. 아, 네, 놀러 오세요. 네,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